기본적으로는 참 잘 주무시네요. 저요? 그러셨군요. 저요? 주무셨어요. 네, 참 잘 주무시고요. 좀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실험 20분 만에 깊은 잠에 빠진 저에 비해 한 거의 1시간 이상 동안 계속 뒤척이면서 잠이 각성 상태. 못 주무셨어요? 우리가 막 하나도 못 잤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수면 상태 확연히 다른 거 보이시죠? 그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게 되면 혈관 긴장이 계속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뇌졸중, 동맥경화, 심장질환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고혈압, 뇌졸중에 걸린다고요? 뿐만 아니라 유방암, 성장장애, 청소년 근시가 생길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우리 건강은 물론 생태계 파괴까지 초래하는 빛공해.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빛공해 현황을 측정하는 등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빛공해를 저감하게 되면은 에너지 세이브도 절약되고 야간에 눈부심으로 인한 수면 방해라든가 또는 야간의 운전 방해 이런 것도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13년 빛공해 방지법이 발효됐는데요. 가로등에 갓 하나만 씌웠을 뿐인데 180도 달라졌습니다. 빛공해를 많이 알리는 것은 물론 조명의 올바른 사용 점차 늘려야겠죠?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상황보다는 그래도 구분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불가! 아, 불가! 아우, 불가죠! 아우, 불가! 아, 불가!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삶 속 어느 날 간장이 떨어졌다. 돈 쓰기를 간장보다 짜게 하는 그들. 미스터 앤 미시즈 간장 되시겠다. 어느 날 아이템을 찾던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으니 곳곳마다 공짜로 달라며 댓글을 남긴 의문의 여인 발견. 수상하다 수상해. 혹시 미시즈 간장? 일단 감히 마음이 산다는 울산으로 찾아가 보았다. 주소대로 찾아오긴 했는데 맞게 왔나 싶던 순간 미시즈 간장일지도 모르는 그녀가 사는 아파트 제대로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시는 닉네임 혹시 다미맘 아니세요? 네, 제 닉네임인데. 아, 맞으세요? 네네. 어떻게 오셨어요? 잘 찾아갔네요. 아, 저희 SBS 생방송 투데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왔는데요. 네. 간장인 것 같아서 제가 왔는데. 아, 혹시 아세요, 저희 거는? 네, 그 프로그램 보긴 봤는데 제가 간장이에요? 네, 당신이 간장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미시즈 간장 되시겠다. 만나자마자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여긴 슈퍼마켓? 장을 보러 왔나 싶었더니 물건은 안 사고 둘러만 본다.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아, 주말에 저희 시부모님 댁 가는데요. 농사일 지으시는데 좀 날도 춥고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원보신 좀 하시라고 뭐 좀 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슈퍼마켓 안 품목들을 찬찬히 훑어보는 미시즈 간장. 그녀가 집어든 것은 아니 건강음료? 저거 비싼데.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받으실게요. 네. 이거 35,000원이요. 35,000원이요? 네. 가격을 물어보고는 사려나 했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는 그녀. 그러더니 가격 검색을 시작한다. 비싸. 안 사고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시장조사나? 미시즈 간장 왜 안 사고? 아까는 그게 3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에서는 27,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그 많이 차이 나죠? 8,000원이나 비싸네요. 8,000원 차이 나잖아요. 이번 주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택배 받아서 다음 주에. 오늘 미시즈 간장 참해 보이지만 내공이 만만치 않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무엇인가를 날카롭게 바라보는 미시즈 간장. 아니 이건 기저귀? 최저가 검색을 시작하는데. 기저귀 그냥 뭐 근처 마트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마트에서 사는 거보다 인터넷에서 사는 게 더 싸거든요. 아, 싸요? 네. 싸봤자 얼마나 싸다고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많이 싸요.
그래서 직접 사실 검증에 나선 제작진.